네, 안녕하세요. 버블드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침해 사고 분석 보고서 중 하나인 이 퀀텀 랜섬웨어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공격 기법의 흐름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침해 사고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좀 보고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이번에 이제 퀀텀 랜섬웨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뭐 양자 랜섬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또 퀀텀 주식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정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공격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CED-ID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보통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형태의 악성 코드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봇봇인가? 예, 봇봇, 발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불르게 되는 그런 대중적인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에서 메일을 통해 가지고 공격할 때 초기 액세스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성 코드 형태들을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좀 봤을 때 보통 이제 모이킹하고 저는 이제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침해 사고 분석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모이킹을 수행할 때도 문서형 악성 코드를 어떤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반영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사례 요약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요 사례 요약들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iOS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포됐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iOS 이미지들을 이제 배포를 해요. 이거는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 이제 배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다, 아니면 여기에서 뭐 해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아니면 중요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그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디스크에다가 넣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시면은 그 안에 이제 압축 파일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떤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 파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이드라고 하는 요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요쪽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링크 파일 형태들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 악성 코드 같은 건 이제 DLL, 우리가 파일들을 부릅니다. DLL, 이게 악성 코드에는 어차피 EX 파일이나 이제 DLL 파일들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는 이제 DLL 파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감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안에 패키지링 돼서 숨겨진 것들이 뭐냐면은 이 링크 된 파일들, 한마디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서들을 내가 클릭을 한다, 그렇다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파워쉘이나 아니면 어떤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한 것이죠. 사실 파일 크기들을 최소화하고, 보통 E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백신, 예, 그런 데에서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링크 파일 형식으로 해서 다른 행위들을 할수 있도록, 예, 이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미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행을 할때 이제 여러 가지 윈도우즈 명령어들을 실행하게 되는 건데, 윈도우즈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외부에서 어떤 파일들을 받아와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즈 유틸리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IP 컨피그나 시스템 인포 정보나 이제 넷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를 통해서 침투가 된 것이죠. 초기 벡터로 이제 침투가 되고, 그것들을 이제 다른 곳을 더 이제 건너서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이죠,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한다,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코벌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익숙한 것은 이제 코벌트 스트라이크보다는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도구들도 익숙하죠. 제가 항상 이제 두 개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막 제작하기보다는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나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안티 바이러스를 이제 백신이죠. 예, 백신 같은 경우는 우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치 파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구조들을 검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윈도우즈 대상으로 한다면 실무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로 이제 환경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AD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부에 다른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PC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PC들을 옮겨 다니면서 다른 또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그런 권한들이 있는 PC들을 공격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볼트 스트라이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LSS 프록스 메모리, 이거는 인증과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윈도우즈 인증에서 그 계정 정보들과 관련된 프로세스인 것이고, 이 안에 계정 정보들이 이제 메모리 안에 평문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미카티스라고 하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패스워드를 탈출하게 되죠. 메모리를 이제 덤프를 떠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 증명들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들을 하는 거죠. 요거를 액세스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감염된 이 PC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사용자 권한들이 관리자 권한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염시킨 PC들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권한 상승을 했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미 추출을 한 것들을 보면 권한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추출하고 난 뒤에 WMI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WMI 같은 거는 윈도우즈를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윈도우즈 명령어들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명령어도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킹 관점으로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 WMI 펜테스트 아니면은 파워쉘 펜테스트라고 찾으시면 되는데, 바로 이런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도 저도 되게 많이 보는 사이트인 것이고요. 포스트 익스플로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WMIC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형태이다. 그래서 윈도우즈 매니지먼트 인스트루메이션 커맨드 라인. 야, 좀 길죠? 그래서 윈도우즈를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시면서, 아, 요것도 모이해킹에서도 이렇게 공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한 이 침해 사고 분석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모이해킹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 기법들을 어느 정도 많이 알면 알수록 침해 사고 분석들을 할때 악성 코드나 이런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봤을 때한 번에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공격 기법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때 이게 뭔 공격인지, 왜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했는지 모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경험상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모이해킹과 해킹 기법과,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과, 아니면은 로그 분석, 그 다음에 포렌식 관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아요.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서 나오지만은,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윈도우즈를 좀더더 관리를 잘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요즘은 이제 기본적인 쉘로 이제 사용을 하죠. 윈도우즈에서는 기본적인 명령어 쉘로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요것을 이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나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에다 자동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면 백신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파워쉘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거의 많이 사용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죠. 모든 악성 코드의 파워쉘은 거의 필수 사항이다. 왜 파워쉘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격에 있는 원하는 어떤 다른 악성 코드들을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백신들을 어느 정도 우회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초기에 배포되는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량화돼 있어요. 뭐한 1메가도 안 됩니다. 몇 KB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운로드 형태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 시간 동안에 행위자들은 여러 가지들을 했겠죠. 행위질 하고 난 뒤에 RDP 연결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커맨드 같은 경우는 이미 장악을 했죠. 근데 이제 다른 IP 대역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지고 이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원격 터미널 서비스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격 터미널 서비스를 열은 다음에
여러 가지 또뭐 공유 폴더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케줄에다가 등록을 한다거나 그래야만이 랜섬웨어가 쫙 배포가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 보고서가 있으면은 요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아주 잘돼 있어요. 예, 타임라인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이 살짝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iOS 파일 링크를 클릭을 하고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EX 파일을 이용해서 예, run dll32.exe 파일이 바로 dll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이거든요. 다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요. 그래서 요것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클릭을 하면은 얘가 실행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초기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netconfig, 그 다음에 netview, 그 다음에 netgroup 도메인 정보들. 바로 이제 AD 계정이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시스템 IP 대역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이제 쭉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스케줄 정보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스케줄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공격들을 수행하기 위한 퍼시스텐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공격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케줄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PC들이 만약에 꺼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것들을 알아채고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케줄 쪽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격들을 이제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코볼트 스트라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동작을 시켜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CNC, 우리가 커맨드 컨트롤 할수 있는 IP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공격들을 또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고요. 우리가 AD 계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덴셜 SS, 계정 정보들을 또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계정 정보들을 탈출했기 때문에 옮겨다니는 거죠. 다른 서비스에 옮겨 다녀가지고 관리자 권한들이나 그런 것들을 탈취하는 과정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옮겨 다니면서 권한들을 이제 획득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MIC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앞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RDP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환경들을 완전히 윈도우즈 지우아이 환경으로 원격 터미널 서비스로 장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들을 예, 배포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WMIC 명령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악성 코드 쪽에서 보시면은 어떤 문서형 DOC 파일 같은 경우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IS 파일이죠. 그런 IS 파일 같은 경우 형태에서 링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 그 다음에 WMIC 이런 명령어들이 있으면은 100% 악성 코드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서를 열었을 때 WMIC 같은 걸로 파워쉘들을 동작시킬 일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VB 파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로 자동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문서들을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좀더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그 사용하는 관점에서 뭐 WMIC나 파워쉘까지 사용할 일은 없거든요. 정상적인 일을 작업을 할 때는요. 굉장히 예외사항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서형 악성 코드 형태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이미지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공격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